하나님은 모든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모든 죄를 책임지고 피흘리시고 돌아가셔도 그거를 자꾸 안받아들일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답답하신 분. 그래서 계속 내내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모든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을 그것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신. <laughs>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모든 지구상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 그냥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속이는 사단 쪽으로 동의하고 사단의 사람들이 되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 영원히 살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어도 남의 물건 한 번도 훔친 일이 없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지라고 우리 사람들의 이 지구상에 현재 사람들의 본질은 무슨 인이다? 죄인.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맨첫 걸음이 첫 단계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첫 단계가 구원이지. 아, 아. 사람이 점점 착해지면, 제일 잘 착해진 사람들만 골라서 권하겠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의 강물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년, 80년을 떠내려가면 거기에 폭포가 나 거기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간은 그 강에서 못 나와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이 옆에서 네가 그 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강 속에 있는 거예요. 또내려가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폭포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착하게 살면 꺼내줄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뭘 착하게 살아? 그렇죠? 착하게 살아봐야 그거는 무슨 행위에 불과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저분이 나를 꺼내주실 거구나. 그거는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그 착한 게. 아, 네. 진심일 수가 없어. 진심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로부터. 네. 그래서 감사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야. 안 착해도 된다 그래도 착한 거야. 그렇게 착해야 그 착한 것이 즐거워요. 그러나, 안 착하면 내가 물에서 꺼내주지 않을 거고, 착해야만 하는 거 봐가면서 물에서 꺼내주겠다면, 그 착한 생활 자체가 뭐예요? 고역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해야만 진짜 착할 수 있고, 진짜 착해야 그 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 주실 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한다면, 사실은 언제 구원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자,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시면, 와, 그런 거구나. 구원이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탄생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곧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라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이제 우리를 택하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아. 이건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거이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자,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굉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겠죠 음. 자, <laughs> 그래서, 그러면, <laughs> 요, 요, 일장 사절만 읽어보면, 뭐가 나타나 있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소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이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자기가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치?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길 것을 뭐요?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거룩하지도 않고 흠 없이 깔끔하게 창조했는데 흠이 생겼구나. 그 흠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영원히 살수 있는 유전자. 지금은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 아무리 살아봐야 뭐예요? 120?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제일, 제일 오래 사는 어떤 과학자는 150년, 어떤 과학자는 130년, 120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120년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는 그 120년도 채우지 못하고, <laughs> 80에 죽어도 산 만큼 살았다,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오해예요. 자, 그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생길 건데, <laugh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룩하지 않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흠이 없이 창조한 인간이 흠이 생길 것인데. <laughs>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다음 절 봅시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는 여긴 조금 나중에 보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그, 그 거룩하지 않게 돼 버리고 흠이 생기게 된 것을 아시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겨버린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들기 위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뭐요 되게 할 예정이니? 하셨어. 하셨다고!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음. 자, 이게 하실 예정이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야. 아. 그러니 우리가 믿기가 힘든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실 예정이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예정으로 <laughs>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예정이니,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지, 당연하지. 그렇게 인정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하셨으니. 그니까, 우리가. 아이 무슨, 하셨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깡패인데? 응. 나는 보니까 사기꾼인데? 근데 나보고 뭐예요? 그렇게 해. 주셨대. 과거형. 그래서 인간들이 이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감사하지. 그렇죠? 그러나 봐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예정이다. 그런 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 그러면 감사보다는 뭐를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 요 예, 지금부터 아, 천국 가기 위하여 어떻게? 지금부터 난 거짓말 안할 거야. 지금부터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안 쳐다볼 거야.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 아들들이 <laughs>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뭐요? 하셨어요. 언제 <laughs> 창세전에? <창세조냐? 웃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계시도 이게 바로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대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벌써, 세상에 창세 될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참 이거 여러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뭐처럼 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시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어? 그냥 즉시 도착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그 시공간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차원은, 하나님 차원에 비할 때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과거가 있고, 뭐예요? <laughs>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이다.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아, 어, 일순간에. 그래서, 음, 어, 그거를, 어, 천체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빅뱅이라고 합니다. 아, 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팍! 하고, 어, 그래서 그, 그리고, 어, 여러분, 상대성, 아, 이론 또는 물리학의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 시작이 있고, 그래서 저, 이렇게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만 흘러가는 강물 같은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아, 그, <laughs>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laughs>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laughs>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과거 속에, 우리 상상 속에서는 가능해요. 자, 오늘이 9월 26일이다. 2017년.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 상상 속에서는 오늘이 이선, 2017년 9월 26일이지만, 네? 오늘 이 순간에 나는 내가, 다섯 살 때로, 다섯 살때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던 현실을 지금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현재 나는 뭐요?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속에서? 삼성소. 그 저는 어릴 때그 아, 음, 아, 어릴 때 부산에 살면서참그 당시 천국이 있다면 미국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을 보여주는 그 미군들이 아, 그때 육이오 때육이때 제가 일곱 살이었으니까 그 미군들이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잡지가 있습니다. 게 라이프 잡지예요. 그 사진이 많고 상당히 큰 타블로이드판, 그 라이프 잡지를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라이프 잡지를 열어보면 천국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제가 일곱 살 때. 라이프 잡지를 보고 내가 이곳에 모여 가 있는 상상. 그런데 우리 죄인들로서는 그것이 상상으로만 가능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본래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뭐여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가득 차요. 왜? 그 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음, <laughs>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아 예수님이 장세 전에 <laughs> 아, 죽으셨다. 근데 왜또 <laughs> 지구에 와서 죽으시냐? 그것은 예수님의 지금 그런 그게 무슨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이 다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안한 것을 <laughs> 하나님이 했다고, <laughs> 하나님이 안 했다는 말도 말이 되고, 하나님이 뭐예요? 했다는 말도 말이 되는 이런 놀라운 고이한 나라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틀린 게 아닌 것 예, 네. 그런 거. 그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상대적으로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적이야. 그래서 음양의 법칙, 이걸 우리 지구상에서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조건적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장세 전에 우리를 자, 어떻게 된 우리를 자 죄인이 되버린 우리 흠이 생어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흠이 생기게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 없게 다시 하시려고 어, 우리를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트럼프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요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며 뭐요 살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 그니까 성경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금방 턱 갔더라. 뭐 상상을 불가능.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이 아, 깨달아야 할 말씀을 말씀은요.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 예정하. 예. 그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직도 태어나기 뭐요?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예정, <laughs> 예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아. 그냥 예정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예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정이란 것은 항상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게 예정이에요. 어, 그게 예정되어 있긴 해. 이러면 안될 가능성이 뭐예요? 더 많단 말이야.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 성경도 그런 뜻의 예정일까요?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은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정이란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정하자.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한국말 성경은, 이게 번역을 예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 미리 뭐요? 미리 정했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미리 정해놨다. 미리 다 정해놨다, 카에. 이런 말입니다. 예. 네.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다 구원해놨다. 왜? 미리 구원할 필요는 어떤 상황이라야 미리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만 하면, 죄인이 됐을 것을, 뭐요? 미리 알았으니까, 그 전에 조치를, 뭐요?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음. 아, 자, 미리 정했다. 그랬습니다. 또, 또 다른 번역을 합다 참 요새 컴퓨터 시대가 돼참 좋아요. 여기도 미리 정했다. 예. 그다음에 다른 뭐냐? 이건 또 예정이라고 됐다. 자 이제 진짜 그 본래 헬라말. 영어로 번역한 건뭐라그 했냐면, 자, p r e d e s t i n 자, pre는 러분 뭐예요? p r 예, 먼저 미리 사전에 이제 이런 말입니다. 미리라는 말. Destinated, d desti, e s t 라는 말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운명지어나다, 운명지어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 변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요? 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착하든 말든 다 이미 하나, 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운명 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돼요? 그렇죠. 아, 웃기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옛날에 저거 죠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돼? 말, 말안 되거든. 그 당시 이상구의 생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게 그냥 딸까닥 해가지고, 와 이게 그렇게 되었구나. 와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의 삶이 뭐예요?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음? 그때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리다.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미리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런데, 그래 놓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게 철박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철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안 걸린 사람들이야. <laughs> 네, 안 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요? 야, 야, 바쁘다, 바쁘다. 음, 그럼, 바쁘다, 바쁘다. 그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자. 이 생명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절박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절박 안한데 안 하는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아, 이게 통화지가 그래서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해.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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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딨어. 어.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도대체 그 인간을 지구상에다가 창조하면 죄인이 될 것을 뭐요? 미리 알고도 창조했노? 이런 의문이 뭐예요? 생길 수밖에 없죠. 응. 하시겠죠. 이게 중요하대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은 분명히 뭐요? 사단이에게 속아가지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런 사망적 사고 방식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니까. 그때부터 유전자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수명은 점점 줄어져서 옛날에는 거의 천년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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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던 사람 사게 돼 있는 사람이 예, 뭐0 0몇십 년밖에 못 살고 그때부터 점점 죄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제는 백 살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로. 점점 변질되고. 그러니까, 폭포가 가까웠다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면 이렇게 죄인이 되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장세 전부터 조치를 우리를 뭐 우리가 다시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해 놓셨다라고 으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 사단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하나,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뭐야, 대하여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자, 반기를 들고, 그 루스벨이 천사의 몇 분의 일을 3분의 1을. 자, 지난번에 요한 계시록 12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3분의 1을 자기 천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편이 갈리게 돼버린 거예요. 하늘 나라가 뭐예요? 분열되게 되었어 자, 그러면 이 하늘 나라가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이 분열이 되면, 그래서 우리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동일이야. 아. 하나님의 소원이 뭐게? 동일입니다. 동일. 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네? 동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동일이 되려면 생각이 같아져야 돼. 생각이 같아. 그렇잖아요. 부부가, 뭐,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생각이 다르면, 그, 그 부부가 뭐예요?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려면, 생각이 같아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도 맨날 뭐를 염원하고 있습니까? 통일을 염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늘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똥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되고, 제일, 제일 하나님이 괴로운 것은, 이게 하나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하셔야 돼. 뭐를 위하여? 분열된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통일시키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같이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 아, 역시 하나님의 생각, 곧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를 자 그래서 이 하늘나라 온 우주에는 지금 하늘나라도 있고 이 하늘나라에 지금 예수님 편즉 무조건적 사랑의 편과 누구 편 사단 편이 분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돼 그래서 분열이 돼 있으면 함께 살 수가 뭐요 없어요 그래서 아, 사단은 하늘 나라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아, 사단이 뭐예요 땅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자 그럼 하나님, 뭐, 그렇게 전쟁을 시시하게 쳐요. 사단을 확 하고, 사단하고, 모든 사단을 따른 천사들, 3분의 1을 싹 죽여버리면, 그 죽이는 거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을 뭐요 꺼버리면 그대로 없어져버려요. 뭐칼 휘두르고 대포쏘고 할거 없어. 어,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왜 하나님은 그러지 못해?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온 어떤 천사들 그러니까 특히 그 사단을 따른 천사들 하하, 하나님 별볼일 없네. 자기들이 하나님 등 돌리고 뭐요?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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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해도. 하나님 자기들 죽이지도 못해. 지금 사단과 악령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자기들을 안 죽이는 줄 몰라요? 왜 몰라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걸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들을 안 죽이는지를 몰라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건 몰라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래도 안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이사단과 악령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 왜요? 왜?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얘들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할까? 응? 네? 왜냐하면. 자기들 같으면, 자기들 같으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인 존재들이라면, 반대하는 놈이 나타나면 뭐요?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을 반대해도 뭐요? 못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죽이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자기들은 죽을 짓을 뭐요 했는데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죽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존재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요? 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게 뭐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살려놓는데, 생각을 바꿔서 우주를 다시 통일시키려고 살려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들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모르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데?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다를 모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순간 자기들은 뭐예요?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이 됐으니까 자기들은 그 순간 뭐예요? 죽어야 돼요, 사실은. 왜 생명을 주는 걸 뭐예요?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하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른 3분의 1의 천사들이 팍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 무조건적 사랑은 죽을 짓을 했, 해도 뭐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오게.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죽을 짓을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돼. 줄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동일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지나가서 그 목적은 뭐예요? 그래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일작전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암도 걸리고 이러고 있는 거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속한 3분의 2의 천사들도, 뭐가 확실하게 잘모르고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조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보여줘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은 것이 뭐예요? 죽은 것을 하나님이 가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면 살아날 때 피조물들은 비로소 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는 뭐예요? 생명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지구가 창조될 때까지는 온 우주에 죽은 사람이나 죽은 천사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라는 것은 아직도 아무도 뭐요 잘 모르는 상태야. 여러분은 그거를 아, 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아시겠죠? 어떻게 하다가 아는 사람 됐어요? 병원 가도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으로만 내질병의 치유가 가능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도 다 뭐요 알아야 돼. 그러면 우주가 뭐요?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같이 하나가 통일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단과 그 악령들의 마음을 뭐예요? 다시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 방식을 인간들에게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해보니까 안 걸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 응. 근데 사단뭐 야, 우리 수대로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죽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뭐예요? 죽겠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50%는 배운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예요? 그런데 이 죽어가든 아무한테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 깨달으니까 유전자가 확 켜지면서 면역력이 쫙 올라가면서 암이 없어지고 다시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니, 와,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온 우주에서 다 알게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겠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일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라고. 그 특공대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특공대 희생이 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하기 짝이 없어. 응? 그래서 이상구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큰다고 좀전해다고 좀 어, 어? 그리고 어?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미 보장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라. 어? 그런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좀전해다고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왜 태어났냐. 그이유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인물을 띠고 태어난 거야. 예. 네? 놀라운 인물. 그러니까 뭐, 누가 좀 골치 새긴다고, 뭐, 중년이 사니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 네? 예.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큰 거를 항상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수 처리해 주시도록 다 해놓고 하시는 일이니까 힘내시라 이말이야요 알겠지요? 음, 음. 아, 우주의 통일을 위한 위대한 전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아, 아, 우리는 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뭐예요? 우주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신은 사실은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통 속에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그래도 이 고통을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요. 이 세상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시 천국이 되는 거라요. 이 천국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